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add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add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낑겨 넣는 것이 바로 이 add 메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numbers, add, 그리고 1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왜 add first가 됐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0, 1, 2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덱스 1번에 해당되는 이 엘리먼트의 위치에 15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5는 20을 엎어치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20이 뒤로 밀려서 10과 20 사이에 15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걸 하는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public 그리고 void add int k. 자, k는 바로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이 노드의 리스트 상에서의 인덱스 값이죠. k번째에 위치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풋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k값이 0인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add first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k값이 0이 아닌 경우, k값이 0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위치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add first는 이미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가 우리가 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 else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리스트의 노드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바로 여기쯤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즉,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 사이에 있는 이곳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가 끝나고 나면 이 노드의 인덱스 값은 1이 되고, 인덱스 1에 있었던 노드는 인덱스 2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죠. 자, 우선 제가 지금 이동하고 싶은 이 엘리먼트를 위치시키고 싶은 인덱스가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덱스 1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의 위치에다가 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우리가 위치시키고자 하는 이 노드 있죠? 이 노드의 이전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노드를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첫 번째 노드가 지금 첫 번째 노드의 링크를 끊고 이 노드가 바로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가 첫 인덱스 1에 있었던 노드를 가리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드가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노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노드를 인덱스 2에 위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2번에 위치하는 노드는 이 친구지만 이 친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덱스 1번 노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인덱스 1번이 새로운 노드를 next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1을 알아야지만 그 인덱스 1의 next 값을 새로운 노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2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는 것은 인덱스 2번에 해당되는 노드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덱스 2
빼기 1인 인덱스 1번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 1번 노드를 알면 인덱스 1번 노드의 현재 넥스트인 바로 이 선을 통해서 우리는 인덱스 2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인데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값이 인덱스 값일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자, 제가 1보다 자, 25 즉 인덱스 2에 25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1, 2, 3 자, 여기에다가 25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0, 0, 1 2 즉 30이 있었던 자리에 25를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인덱스 2보다 1 작은 엘리먼트, 즉 20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리먼트를 알아내는 내부 메소드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노드라는 메소드죠. 이 위에 있어요, 바로. 이 노드 메소드의 인자로 k 빼기 1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리턴된 값을 temp1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2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2일 거고요. 아니죠. 자, 여기가 2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2가 되고 2 빼기 1을 하면 1이 되니까 자, 여기 인덱스 값으로 1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이 들어오면 첫 번째 x는 head, 즉 x는 첫 번째 노드를 x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i가 0부터 i의 값이 1보다 작은 동안에 1씩 증가하면서 반복 실행을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반복문이 단 한 번 실행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한 번 실행이 되면 x는 결국에는 인덱스 1번에 위치하는 순서로는 두 번째 위치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엘리먼트를 x가 가리켜서 그것을 리턴해서 temp1으로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덱스 2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이 노드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는 없어요. 왜냐?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넥스트 노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노드에 넥스트 노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노드의 넥스트 값으로 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드 temp2로 해서 temp1.next를 하게 되면 temp1, temp2 모두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얘는 temp1, 얘는 temp2가 되는 거죠. 자, 테일은 좀 헷갈리게 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미 새로운 노드가 있지만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만듭시다. 자, 노드 new 노드는 new 노드 그리고 input 값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temp1 있죠? temp1의 next가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결은 사라지겠죠. 자, 그거를 코드로 나타내 봅시다. 자, temp1의 next가 new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요? new 노드의 next가 temp2가 되면 됩니다. temp new 노드의 next는 temp2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드가 몇 개인가요? 총 4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노드가 총 4개니까 사이즈를 4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사이즈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데 그 새로운 노드를 제일 끝에다가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인덱스 4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작하겠죠. 자,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노드의 앞쪽 노드, 이전 노드를 찾아야겠죠. 0, 1, 2, 3번이니까 자,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을 한 이 3번 인덱스 3의 노드를 찾아서 이 노드를 우리가 temp1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next 노드를 temp2로 지정을 하는데 temp2가 존재하나요? 자, 이 노드는 얘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노드 뒤에는 어떠한 노드도 없기 때문에 temp2는 null이 돼요. 그리고 새로 생성한 이 노드의 앞쪽에 있는 temp1에 next를 새로 생성한 노드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를 1을 올려주면 얘가 5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이 노드 있죠? 새로 추가한 노드에 next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요. 다시 말해서 이 노드가 혹시나 이 노드의 next가 null이라고 한다면 다음 노드가 없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한 이 노드는 이 리스트 상에서 제일 끝에 있는 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끝에 있는 노드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로 tail의 값을 부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tail이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노드의 next가 null이라고 한다면 가장 끝에 있는 노드는 새로운 노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확인이 안 되죠.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ArrayList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좀 확인하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로직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